사장님. 예. 오늘은요, 교통사고 손목골절 살해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네,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죠? 마음껏 물어보세요. 교통사고 손목골절 금속 내과정 수술을 받은 살해자분인데요. 예. 이분께서 사고 후한 7개월 정도가 흘렀대요. 예. 후유장애가 남았는지 궁금하다며 문의를 주셨는데, 예. 손목골절 후유장애가 남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뭐, 사고 시점부터 이제 수술 받고 한 4개월에서 그 4개월 이상 이게 치료받고 나서, 그 골절된 위치에 따라서 손목 움직이기, 뭐 힘쓰기, 운동 제한 등,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 제한 등이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적용되는 이제 배상예약적인 후유증, 뭐 한시적인 후유장애 인정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손목의 전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네, 통증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갖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네, 만약에 맞습니다. 손목골절에 후유장애가 남았다는 가정하에 네.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손목골절 돼서 이제 뭐 내고정수를 받았다 그러면 손목 부위에 이런 어떤 강직적인 부분들이라든가 통증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한시적인 어떤 노동력 상실 기간, 한시장애가 뭐 2년에서 한 5년 사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노동력 상실률이 뭐 10%나 15% 사이에 적용되고 그 한시장애가 몇 년, 장애 기간이 인정되는 게몇 년에 따라서 이제 일시수익액이 이제 산정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은 장애율을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교통사고에서 적용되는 거는 아무래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치료가 완료됐다고 생각할 때 평가를 받는 게 좋은데 굳이 기간을 따진다면은 빨리 처리할 경우에는 4개월 이후 뭐 길게 이제 좀 치료를 받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 8개월 이후 한 요 사이 정도에 이제 평가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뭐 김선서가 처리했던 사례자분들 중에는 한 15개월 이상 치료받고 나서 골절 부위에 들어가 있는 금속종을 빼지 않고 계시다가 평가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후유장애 평가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후유장애가 안 낫는 거 아닌가요? 더 고정되니까 손목이 더 나은 상태에서는 후유장애가 안 낫는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이진 않고 이제 보면은 사고 시점에 이제 뼈가 망가졌고 같은 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 손상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체질적인 요인이라든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 감정하는 의사가 그 감정 당시의 상태, 그다음에 사고 당시에 그 부러진 상태, 그 다음에 수술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육체적 훼손 상태인 장애라는 걸 이제 배상약정 장애라는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간 내에서 이렇게 평가를 보통 받으시면 그런 어떤 배상약적인 부분들, 후유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 늦게 했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몇 년씩 지난 다음에 이렇게 뭐 2, 3년씩 지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받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손목 부위는 움직임이 되도록 거의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인 어떤 후유증 부분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한시적인 장애가.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1년 안에 평가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교통사고로 다쳤으면은 치료비는 지불 보증을 통해 보상받는 거죠? 예, 치료비는 다 지불 보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제 수술을 받았으면 이런 부위에 이제 흉터 같은 게 남거든요. 흉터가 남잖아요. 수술 잰 데가.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은 흉터 제거에 대한 차후 이제 성형외과적 치료비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향후 치료비로 보상 처리가 처리 가능하고요. 만약에 과실이 있으시다면은 전체 이제 치료비에서 자기 과실 비율만큼 빼가지고 나중에 보상받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죠. 그게 이제 치료비 상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높으면은 좀 피해자분한테 많이 불리한 부분들이 그렇게 생깁니다. 손목골절 수술을 안 했다면은 후유장애는 거의 안 남나요? 골절이 되셔서 이제 수술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한 골절이 아니라 뼈의 금이 간 불완전 골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 훼손 상태에 대한 평가를 인정되기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적게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았다면 3년까지 인정되는 상태였는데 수술을 안 받았다면 한 1년 정도 그렇게 처리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예상되는 치료비로서 향후 치료비로 보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처리하는 전문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평가가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손목은 연구적은 거의 안 남아요. 아, 연구적인 부분들은
부분들은 인정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어떤 움직이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오고 통증적인 부분들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증적인 부분들은 배상의학적 평가에서 다 이렇게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신체적 훼손 상태를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고, 어쨌든 영구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평생 살면서 어떤 기능적인 거라든가 문제가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요새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 다 완쾌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시장애를 몇 년을 인정받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노동력 상실률, 장애율이라고 하죠. 그게 몇 퍼센트 적용될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보는 의사마다 다 기준이 좀 다르고 생각하는 뭐 다 주관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평가하는 감정 의사도 사람이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에 많이 이렇게 정립되고 있어요. 이렇게 종결되는 범위가.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하단 댓글창을 이용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부분 항상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